선생님, 점심 땐 맛난 거 드세요. 그래, 너도 이따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 네.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 금세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어? 아, 뭐, 저 국 한번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말라고. 그럼요. 의기소침할 거 조금도 없어요. 근데 지수야, 난 결혼해서 살림하는 게 꿈이었어. 정말이요? 그럼. 솜씨는 없지만 내가 정성껏 만든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고 와이셔츠도 다려드리고 싶었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생각만큼 잘 안 되네. 어머님, 진짜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아이고, 이쁜 딸.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쁘다. 지금 뭐 하세요? 아, 지수씨, 그 캐스팅 확정된 거 보도 자료 빨리 마무리해. 네, 알겠습니다. 진짜 두 분 연구 대상이에요. 아니, 연구 대상이라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사이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나도 소외감 느꼈는데 실장님이 지수 씨 어머니 되고 난 뒤로는 더 느껴져요. 당장 그만둘까 봐요. 아, 석지수! 일 똑바로 해! 내가 지수 씨만 봐주는 줄 알 거 아니야? 지수 씨 때문에 유 대리가 사표라도 쓰면 우리 박기혜금 문 닫아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은하야. 언니, 점심 같이 할래? 어떡하지? 언니가 웹디자이너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점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시간 내줘. 그래, 알았어. 재수학원은 어때? 또래들이 많아서 재밌어. 거기다 검정고시를 봐서 그런지 부담도 좀 덜한 것 같아. 지금부턴 진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뭐. 좋은 대학은 욕심 안 내.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욕심이 날지도 몰라. 어제 소정이 만났는데 언니가 무영이 아저씨하고 같이 찾아왔었다는 얘기 들었어. 어, 그날 우연히 함께 가게 됐어. 언니 내가 밉지 않아? 나한테 화나지 않아? 내가 미워했으면 좋겠어? 난 어느 순간부터 언니만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졌어. 근데 언니는 변함없이 나한테 좋은 얼굴을 내. 오늘만 해도 그래. 나 같았으면 두 번 다시 언니 보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언닌 내가 만나자는 부탁도 거절 못했어. 언니가 너 같은 애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했을 거야. 거절하고 싶었어. 너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옛날처럼 편하진 않아. 근데 내가 거절하면 네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싫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면 되잖아. 나도 네가 미워졌으면 좋겠어. 너도 무영이도 미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미워하려고 애쓰면 마음이 아파. 내가 한심하고 비참해. 언니, 무영이 아저씨보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언니는 똑똑하고 착하고 예쁘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우영이보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에다 돈이 많은 사람?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언니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은하야, 나 때문에 불안해할 거 없어. 우영이 너한테 상처 주는 일은 안 해. 그래.
우리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자. 너도 무영이도 이젠 불편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내자. 언니 먼저 갈게. 언니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도 덜 괴로웠을 거야. 미안해, 언니. 아주머니,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급한 일이 끝나서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집에서 잠 좀 자려고요. 그래, 맛있게 해줄게. 어서 오세요. 김태식 씨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는데요? 김태식 씨 만나면 압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 글쎄, 만나면 한다니까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김태식 씨. 누구신지?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동국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하는 줄 알고 믿고 늦잠 잤어. 도대체 절더러 어떻게란 말씀이세요? 자기야, 왜 그래? 지용아, 난 그냥... 아, 잘 못해도 칭찬해주고 감싸주는 게 어른 아닙니까? 사람들 사치업자 아니에요? 김태식 씨가 직접 쓴 이름하고 지장 맞죠? 그러니 이제 김 선생이 갚아야죠. 이 집 사람들 어디 갔나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할머니 심부름 왔어.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영아, 행복하니? 너무나 좋은 걸 어떡해. 난 네가 좋은